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여행, 맛집, 마켓, 핫 정보 등을 소개하는 캘리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LA 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LA 슬기로운 취미생활 인사드려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티조아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어 설명은 안녕하세요. LA 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기네요. 자, 자, 하나의 남편은 하늘이다. 하나의 남편은 둘의 하늘이다. 똥이다. 야, 야. Wanna be free of this heart. Feel your arms around.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저 말투가 방송용 말투가 아니시네. 오늘은 호텔 오셨어요? 네. 야외에서 네. 말투가. 짝꿍은 안 왔어요. 짝꿍이 네. 아이들. 와이프가 아이들이시면서 멋있는데요. 어, 네. 축하드려요. 아니 저는 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고 오는 거라. 키고 오는 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10시에 여기 아줌마하고 방송하는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애써 주신 우리 니콜라 감독님 소개할게요. 찍는 입장에다가 찍히니까 좀 민망하고요. 한 분씩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우정아님 옆에 계신 분이 이제 LA 간호사 쿵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침마당 나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딱 1,000명 찍으시고 지금 네. 슬슬 계속 오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 저 소개하시면은 일어나시면은 잠깐 그래도 한 말씀 목소리는 듣게 해주세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간호사 쿵이고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됐고 간호사로 일한 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 길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는 말이 터지면 말이 길기로 하자고요. 네, 여러분 반갑고요. 저희가 유튜브라는 모든 공동 부모를 만나게 된 거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큰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을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좀 이따 더 얘기 많이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두 분 다 유튜브를 하시니까 허단 그레이스님하고 이제 남편이지 목사님. 네. 네. 유튜브 하단에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어째요? 허단 그레이스님부터 먼저. 제가 메인인 것 같은데. 저는 허단 그레이스고요. 지난주에 방송을 해주셔서 네, 제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컨텐츠 바꾸고 좀 이렇게 정체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꼬를 좀 이렇게 확 트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라이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방송 되자마자 유튜브 하시는 로컬 분들 만나서 되게 익사이드한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영상으로만 듣다가 이제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혜나님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또 슬기로운
취미생활님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오늘 모임 너무 기대돼요. 예, 저는 그 운좋게 그 아내의 유튜브에 얹혀가지고 운좋게 유튜브가 유튜브로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인데 사실 저는 유튜브 하나 교회라는 그냥 그 채널을 운영하고 유튜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 말씀 전달 하나였던 그 강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말씀만 녹화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구독자가 제 교회 이제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몇십 명 수준에서 이 정도면 솔직히 그래서 훌륭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내 그 허당주 채널이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도 지금 어떻게 보니까 14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샌디에고, 멀리 샌디에고에서 오신 나오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이제 나호야고요. 제가 아마 작년 한 6월 9쯤에 이제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아침마다 소개가 됐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도 저를 좀 이렇게 알아봐 주셨고요. 사실은 좀 그때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영상 하다 보면 좀 뭐랄까 현타나 좀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사실 그때 그래도 조금 좋게 봐주셔서 조금 그 탄력 받아서 사실 뭐 지금까지 그래도 뭐 사실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올해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자리 사실 있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쉬우신 분은 동생이신가요? 촬영 조금 도와주고 있는 와이프 역입니다. 와이프 역이에요? 드론샷 같은 거랑 풍경샷은 진짜 제일 멋있게 찍으세요. 어우, 예술이야. 오늘 드론 뜨나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이쿡 유이세 아이쿡 님이.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이쿡 유이신데 유이 님이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이제 아이쿡 혼자 하게 된 아이쿡 유이신데 아이쿡이에요 이제. 채널명도 바꿔야 되고 네. 아이쿡 좋아요. 아이쿡 모르겠어요. 아이쿡 아이 개인 요리사세요? 네 우리가 하는데 먹는 사람이 없어서 먹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한 번씩 만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쿡님이 최근에 그 쇼츠를 제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갑자기 한 150명 정도가 구독자 누르셨대요. 네. 잔치국수한게도 잘 돼가지고 네. 버는 것 같죠? 300명 정도. 축하드려요. 켈리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켈리 라이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 채널은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켈리 라이프라는 그런 이름에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중간에 되게 많이 했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만둘까도 하고 그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유튜버 몇 분들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다시 저도 탄력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또 연말부터 좀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는 한 지금 3개월 쉬고 어제 3개월 만에 복귀 영상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 모임을 계기로 다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보다는 우리 엘리가 네. 우리 짜장면 우리 엘리 가자. 아이고 아가씨 안녕. 엘리가 지금 23개월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두드는데 지금 켈리 엘리라는 채널을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엘리도 채널이 구독자가 꽤 돼요.
주비 로한 양하고 이제 어머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 천재 중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되셨고 요즘 최근에 막 놀이동산도 다녀온 것도 찍고 영상 흐름도 되게 수고하게 잘해요. 그래서 집안에 아무래도 연예인이 계셔서 이제 좀 그런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개? 소개. 네.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식구보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주민은 이제 어제도 뭐 새벽 3시 반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제 주민은 좀 혼을 많이 냈거든요, 한다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방송에 나오니까 이제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독자 수는 많이 안 늘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자기가 이제 안 알리고, 1000명이 넘어가면 자기가 그래, 공격적으로 알리겠다. 그래, 이제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혼내지도 않고, 그냥, 그, 니 알아서 해라. 그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금 미모나 이런 데를 바꾸는데 막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얼굴이 좀 빨개가지고, 처음 미딩에 자기가 좀, 싱크로라이즈를 하거든요. 그래, 수영은 여기 이제 막, 이게 이제 막, 피부가 트러블이 있으니까, 막, 혼자서 어제는, 말이 좀 길어지지만 어제는 이제 그 광고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얘한테. 한국에서 성형외과에서 무료로 견적이 좀 나가는가 봐요 우리 애가. 조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 계기로 해서 그 코로나 때 집에 있었거든요. 참 그 시간을 참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유튜브에 관심 없어요. 어머니 유튜브 하세요. 바로 구독 갈게요. 프로 출장록 엔하우스 버그님이었습니다. 유럽도 많이 종행 무진 다니시고 쉽게 보기 힘든 이런 장소들을 많이 가서 많이 찍어주세요. 도시나 이런 관광지 같은 데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두 분이 워낙 투덕투덕거리고 한쪽 분 이제 깨방정이 나쁜 말 아니죠. 깨방정 떠시면서 이렇게 막 케미가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한국에 양가가 다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 부모님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다가 약간 이제 조금 욕심을 내면서 이제 출장을 조금 해외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회 삼아서 이제 영상 많이 찍고 올리고 하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해요? 아직 처음 뵈는 분들 많아서 지금 낯을 약간 가리네. 현재는 그냥 접대. 네, 아직 그렇습니다. 네. 네,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 오늘 너무 점잖다. 초반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아티조아님이라고 수어 찬양으로 여기저기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감독님하고 교환이 되는 건데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수어 찬양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홀트 아동복지를 봉사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내 꿈이 연예인을 위해서 언젠가 봉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그 메이저는 아이 교육하는 유아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면 너무 좋겠다라는 꿈을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수어 찬양을 이제 계속 예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수어 찬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미랄에서 미랄 선교단에서 수어 찬양을 계속 배우고 있고 현재 통역까지 졸업을 하고 현재 미랄 예배에 통역으로 현재 서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제 채널은 수어 채널, 수어 찬양 채널이고요. 다른 채널하고 다른 것은
그냥 찬양만 보면은 두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찬양만 보면은 이제 사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동작 같은 거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드리고 뭐 저의 중년의 일상을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LA 조금씩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 올리고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유튜브를 안 봤어요. 잘 모르고. 근데 정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너무 많은 영상들을 보고 그냥 어느 날 일어났더니 그냥 유튜버가 돼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슬기로운 취미생활이고요. 시작하지는 지는 1년 반이 됐는데 아직 1,000명 조금 부족해요. 오늘 다 구독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